06569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커스입니다. 파커스의 테마는 레드, 발광다이오드, 이,가 있습니다. 파커스, 은,는 동사는 1970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1987년 2월 법인 전환 후, 2002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동사와 그 종속회사는 프린터 부품 및 레드 조명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프린터 부품 사업과 레드 조명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동사의 매출은 프린터 부품 사업 약 86.6%, 레드 조명 사업 약 13.4%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프린터 고무 부품 및 레드 조명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주요 제품은 프린터용 블레이드와 고무 롤러, 휴대폰용 발광 치프 레드, 레드 램프 등임 대시 프린터 고무 부품은 약 8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HP, 전,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부, 향 매출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2017년 7월 홍콩 현지법인 더진 DPS 리미티드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중국 법인 위에아 커디스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레드 부문의 부진 지속에도 주요 고객사인 HP 및 협력업체 향 프린터 부품의 수주 호조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와 중국 공장의 정상화 등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보험 차익 발생 및 외화 관련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프린터 산업의 성장 정체에도 부품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와 살균기 등 레드 헬스케어의 사업 확대를 통해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2년 8월 31일 기준 장마감 파커스의 시가총액은 34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커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63위입니다. 파커스의 상장 주식수는 1,404만 9,331주입니다. 파커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파커스의 퍼은 9.5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0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0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6배, 5,3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1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억 원, -22억 원,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8억 원, -88억 원, 95억 원입니다. 파커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0번지 84%이고 유보율은 1,112.5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2.05이며 전일 대비해서 21.12 더하기 0.8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7.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2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커스의 2022년 8월 3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55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커스의 종가는 2460원이며 주가가 파커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커스의 종가는 2460원이며 주가가 파커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파커스는 거래량 14,20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51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690주, 한국증권에서 78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02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4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3,040주, 삼성에서 2,304주, NH투자증권에서 2,238주, 한국증권에서 1,70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9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66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레드, 발광다이오드 관련주 파커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